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의 최선의 방법은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청백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첫 방송은 300-300의 여러분의 마음까지 훔친 박재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원정팀의 라인업을 보고 계세요. 1번 타자 전준우입니다. 2번에 한동희, 3번에 신본기가 유격수입니다. 4번에 정훈, 5번에 강노한, 6번에 김동한, 7번에 지성준, 8번에 지명타자 김대륙, 9번 타자는 우익수 김재유 선수입니다. 자, 롯데의 이제 홈팀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번 타자는 민병헌이고요. 2번 타자는 안치홍, 3번에 딕슨 마차도, 4번에 이대호, 5번 김민수, 6번에 허일, 7번에 추재현, 8번에 김준태, 9번 타자는 지명타자 정복은 선수. 분류를 했습니다. 빠른 볼, 강한 타구, 유격수 딕슨 마차도. 이 딕슨 마차도가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된 외국인 선수예요. 클볼. 이거 워낙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높게 뜨면서 멀리 갑니다만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한동희 투아웃이 됩니다.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엄청 깊숙이 찔렀는데 볼이 됩니다. 그러면서 볼넷을 골라내고 있는 신본기. 이게 정훈 4번 타자, 주자는 1루에 있습니다. 몸쪽뻥 높게 속구 쳤습니다. 마쳐도 뒤로 갑니다. 잡아냅니다. 넓은 수비 범위.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딕슨 마차도 3 아웃이 됐습니다. 볼넷 하나 허용을 했고요. 2회 19개 공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선발 투수 노경은 선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팀의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병 선수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높게 멀리 갑니다만 중견수가 잡을 수 있는 타구. 중견수 강노한이 처리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선발 투수 박세웅 들어왔습니다. 좋네요. 바로 3구 3진을 잡았어요. 네. 자, 지금 4년 경력이 있는 마차도입니다. 돌았어요. 따라 나갔죠.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는 투수 박세웅 선수입니다. 3진 2개, 뜬 공 하나, 3점 범퇴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떨어졌습니다. 3진으로 지금 강노환 선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진을 잡고 있는 노경훈 선수고요. 오픈이요 지금. 지금은 높게 멀리, 그러나 뻗지는 못합니다. 김동환 선수의 타구였습니다. 뜬 공이 되면서 투아웃이 됩니다. 전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자, 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해. 삼진이에요.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까 저녁도 제가 모시고 갔을 때 저희 식구 나오는 대로 모시고 갔잖아요. 네. 집안의 경제권은 제가 해야죠.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3루를 보고는 한동희 선수도 잘 쳐주고 있고 네. 김민수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준우 선수 회전 수도 많아서 높게 갔을 때 타자가 쉽게 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슈트가 걸려 있습니다. 좋은 수비 위치였습니다. 3 아웃이 됐어요. 예.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느린 땅볼이 됐는데 마차도가 처리합니다. 참 미안하고 일단 남아주셔서 굉장히 고맙죠. 일단 전준우 선수도 기존에 받았던 선수들의 몸값을 봤었을 때 굉장히 비싼 소고기집 가서 이렇게 사실 그랬습니다. 김재희의 강습 타구였는데 이대호 1루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활기차는 편이거든요. 일단 공이 바뀌기 전에도 어느 정도 잘 막아줬던 선수인데 마차도가 깔끔한 수비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습니다. 일단 이 노경원 선수에게 제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냥 뭐 김천 단장님도 괜찮은데요? 페어볼이에요. 박세웅에게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가 추재현 2루까지 슬라이딩해서 들어갑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판타석일 뿐이죠. 흑팀장이 김정아 변호사 키움에 계셨죠. 저 NC에 계셨던 분도 모시고 왔고 또 여러 인재들을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스카우트 할 때 지금은 폭투가 나오면서 주자가 3루까지 들어갔고요. 김준태 공은 앞쪽으로 바운드가 됐고 지금은 스트라이크아웃 나다웃 상태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많이 던지고 1위죠. 네. 구설 1위입니다. 네, 구설 1위고 투수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자, 오른쪽에 공이 떴어요. 승부될까요? 홈에 승부됩니다. 그러나 원바운드로 들어오면서 먼저 3루자 추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발 빠른데? 예, 뛰는 거 빨라요.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요. 예, 빠르진 않지만 뭐 생각보다 잘 뛰네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태그업이 빨랐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3 아웃이 돼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단장을 하고 선수들 인터뷰할 때 한동훈 선수 이야기는 뭔가 하나의 타격 폼 정립하고 싶다.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군대를 가라고 했어요. 상무를 가서 2년 뒤에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신봉기의 타구가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2루 이상은 갈 수 있는 타구인데요. 공 이제 포구가 됐고요. 2루에서 멈추는 신봉기. 추재현 선수가 어깨가 좋아요. 한동훈 선수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았고 네. 남았습니다. 깊은 타구예요. 멋진 플레이. 자, 지금은 그런 수비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활약을 했습니다. 1미간 깊은 타구로 갔어요. 1루. 그러나 송구가 빗나갑니다. 그 사이에 3루까지 왔던 신봉기가 홈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잘 잡았지만 실책이 나오면서 득점. 그리고 타자 3루까지 가요.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뭐 슬로우 비디오 나오겠지만 일단 안치홍 선수가 딸 알고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지금 혼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런 것들은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뭐 롯데는 단장님, 롯데는 막 선후배 막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성대모사도 하시네요. 제가 손하섭 선수 성대모사, 이승엽 선배님 성대모사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손하섭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와서 봐. 2번 타자로 나와서 두 번째 타석을 맡고 있어요. 왼쪽에 떴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는 단장 밖에 떨어졌습니다. 솔로 홈런 안치홍. 자, 수비 능력을 상쇄시킬 만큼 기적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나는 노클볼이 아니고 선수를 네? 3루 쪽 빠져나가는 안타가 됐고요. 노경훈 선수 노클볼, 네, 노경훈 선수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차도 나타셨네요. 뭐라고요? 네. 털에서 왔다 갔다 하던 디트로이트 시절에는 굉장히 못 쳤었던 선수는 맞거든요. 오른쪽 짧은 타구인데 우익수가 라인 쪽. 그러나 그 앞에 떨어집니다. 네. 그 사이에 마차도는 이미 2루를 돌아 3루까지 가고 있고요. 3루 1루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육성팀에 주문한 것이 앞으로 다시는 지금은 더블 스틸이 되었고요. 홈에서 마차도가 걸렸습니다. 런다운 플레이. 자, 여기서 잡아줘야죠. 아웃. 우리가 잘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상동 시우는 또 가능하겠는데. 상동 시우. 시우. 지성준이 선두 타자였는데 뜬금으로 괜찮네요. 보다는 멘토로서 옆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일단 캠프기 올라왔어요. 사실 그 네, 하나의 이제 그 2차 1번 받으면서 기대가 컸던 맞아요. 선수거든요. 삼진으로 이닝을 끝내고 있는 최영원 선수. 1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아웃. 사실 그 트레이드가 그 사실 트레이드라는 게 정말 즉시 전력 필요해서 한다는 거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굳이 이거 했다가 이 선수가 저희가 터지 반대쪽. 그러나 유격수 3루수 정면입니다. 슈트가 걸려 있기 네.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닝이 마무리 네. 됐는데요. 성민규 단장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송승준 선수로 채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귀해가지고 전주훈련 때 봤는데 투심을 좀 연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올해 한국 나이로 37살인데 또 나이답지 않게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몸이 없는 선수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모든 또 팀원들한테 보여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높게 던지면서 땅볼 유도에서 한동훈을 잡아냈습니다. 땅볼 두 개로 쉽게 투아웃을 잡고 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 봤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방망이 치는 거라든지 뭐 주루라든지 수비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선수가 나와 있는데 주자가 뛰었고요. 높게 뜨는 타구입니다. 오른쪽에 플라이볼이 되면서 정훈이 물러납니다. 3아웃이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나요? 예, 아까 성민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캠프 때부터 150kg 넘게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웅이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힘든 시기가 와 있지만 프로 선수라면 그런 것들도 극복을 하고 또 언제 시즌이 개막할지 모르지만 항상 2번 타자입니다. 지금도 안타. 안치홍 선수 오늘 홈런 포함해서 안타 두 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도 사실 이제 상대를 해봤던 상대 타자에서 이제는 팀메이트가 됐어요. 아, 저 군대 동기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더 친한 것 같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차도도 오늘 맹타예요. 오늘 저 앞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 뭐 지금 마차도 그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송승준 선수가 더 선배입니다만 뭐 아무래도 동기들이 있다가 없으면 좀 허전합니다. 저도 롯데에 있을 때 7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송승준 선수의 영향도 좀 있나요? 어떠나요? 선수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나요? 포크볼. 예,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포크볼이 그 투구 궤적이 두 가지였어요.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말리기도 하고. 네. 그걸 아마 본인이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송중기 선수 한참 포크볼 좋을 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멀리 가는 타구인데 담장 쪽이고요. 멀리 갑니다. 처리했습니다. 끝까지 민병헌 선수가 따라가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관중분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뭐 어떻게 해도 관중분들이 여기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실 때가 제일 야구할 맛이 납니다. 지금은 손가 약간 빗나가면서 일루에서 김민수 선수가 살았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공을 던지면서 행복을 느끼고 야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참 그래도 행운한 것 같아요. 잘 받아 때렸습니다. 3루자 출발, 2루자도 호흡으로 그러나 2루자는 멈춤 신호. 적시타 추재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 추재현 선수 맹타네요. 그렇습니다. 네. 1번 타자로 나오셨어요. 4번 타자가. 근데 발도 빠르시고 1번은 전혀 까다롭지 않은데 이용규 같은 선수들이 제일 까다로워요. 멀리 갑니다. 말루 상황에서 그대로 원바운드, 투바운드로 담장까지 가는 타구입니다. 주자 3명이 모두 출발을 했고요. 3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적시타를 정보군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투수는 심리적으로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뭔가 폼이 조금만 흐트러져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끝날 때 다 돼도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유영 선수가 3&1에서 다시 볼넷을 내주고 있습니다. 눈빛이 되게 좀 전투 모드였어요. 지금은 공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더 이상 주자는 진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간절할 겁니다. 백카운트가 됐고요. 마차도 왼쪽 약간 행인성이었는데 뜬 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웃카운트 그리고 정태승이 올라와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 그렇군요. 저도 뭐 지금 롯데 코치에 있는 프랑코 코치랑 같이 현역 생활을 했었고 움직인다든지 조금 주자가 많이 모이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전에 같이 있을 때. 예. 아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공 던지는 거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잘 안 돼가지고 주위에서 뭐 아 제구가 많이 흔들린다 뭐 예.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김원중 선수 원래 제구가 좋은 선수인데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게 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도 좀 간단하게 하면서 되는데 오늘 저 여러 가지 그대로 담장을 넘어버렸습니다. 솔로 홈런을 때렸고요. 이 선수는 김민수. 자 오늘 롯데가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안타 허일도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타자들이 그렇게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 투수는 박시영. 낮게 오는 거 골라내면서 출루를 합니다. 공격 그리고 3루 기다립니다. 네. 태가 지금 이제 작전이 걸렸는데요. 그거예요. 그렇죠. 네. 땅볼. 이루스가 처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주재현은 3루까지. 그렇죠. 투수하고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오른쪽에 글러브 맞고 안타가 됩니다. 정보군이 오늘 4타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몸쪽에 볼이 되면서 볼넷으로 주자가 쌓입니다. 주자 두 명. 투볼 투 스트라이크. 들어왔어요. 경기 종료. 박시영이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8-1로 홈팀이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뭐 승패를 떠나서 오래간만에 야구가 진행되고 있고 야간 경기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경기가 방송을 타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연습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희가 곧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희는 화요일에 이곳 부산 사직구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재홍 위원 그리고 성민규 단장, 송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송승준 선수 고맙고요.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명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